엄청난 태풍의 위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가차없이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역대급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라였습니다. 1959년 9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8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2년 루사가 246명으로 가장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루사가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1년 뒤 발생한 매미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루사는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으로도 기록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지난 2002년 8월 31일 단 하루 동안 무려 870.5mm라는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은 매미가 몰고 왔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제주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60m가 관측됐습니다. 매미의 강풍 위력은 엿가락처럼 휜 부산항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큰 상처를 남긴 이른바 역대급 태풍.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